네, 이번에는 세컨드리 도넛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C키에서의 세컨드리 도넛 코드를 적어놨고요. 얘네 두 개는 그 세컨드리 도넛 코드가 아니죠. 일단 그 세컨드리 도넛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코드 스케일은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되거든요. 해결되는 코드가 메이저 코드면은 믹솔리디안 스케일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해결되는 코드가 마이너 코드라고, 마이너 코드면은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피프스 빌로우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그 얼터드 스케일,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스케일을 정하자면은 그 메이저 스케일이니까, 메이저 코드니까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되겠죠. 이렇게 세컨드리 도넛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